이어 찾은 곳은 강남의 한 사무실인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의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장님께서 진행하실 이 리프트업바이 KK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먼저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다음 프로젝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새롭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김정은 대표. 그녀가 디자인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공중에 떠 있고 약간 매달려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진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공중에 부양이 돼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게 많이 흔들리면 어떡하냐. 그런 인사사고라든지 구조적인 사고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로 뭐 디자인을 구현하기 이전에 안전성 검토를 제일 먼저 했어요. 천정 위에는 굉장히 많은 보강이 되어 있는 개성 있는 공간의 기능성을 더해 일상을 보다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하는데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반인하고는 조금은 다른 좀 어떻게 보면 별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김정은 디자이너님이 제안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저희의 사업에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김정은 대표. 사람과 자연 모두를 생각한 건설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이 양호집이 변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어트랙션을 줄 것이냐, 이걸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단일 아이템보다는 다양한 아이템이 복합적으로 담겨져서 좀 더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맞는 그 작가분과 또 그 F&B 쪽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좀 사전에 많이 협의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 다 각기 다른 일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있는 디자인이란 정해진 길이 없는 법이죠. 그만큼 변수도 다양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지만 김정은 대표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일이 재밌죠. 즐겁게 하지 않으면은 이 변수에 대한 대처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일은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일이어가지고 한 뭐 파트나 한 사람이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협업하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가. 그래서 사람들 제가 즐거워야 상대방이 즐겁고 또 결과물이 또 즐겁게 나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또 매 현장 또 프로젝트마다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감사하면서 늘 이 일을 대하는 것 때문에 그냥 즐겁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